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희는 환경을 이끌 ESG 리더 라이크 그린입니다.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제로 스틱 챌린지, 플라스틱 제로를 만들러 같이 함께 떠나볼까요? 고고씽! 우선 저희는 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어요. 우리가 흔히 쓰는 일회용품 용기 대신에 저는 라이스 페이퍼로 먹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보았답니다. 만드는 방법도 너무 간단하고 용기의 모양도 생각보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? 또한 제가 쓰는 대나무 치솔처럼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생수에도 있답니다.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생수에는 생각보다 많아요.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수저통부터 천연 화탕수수, 설탕을 정추로 남은 최종 산물로 만든 지퍼백도 있어요. 또한 제가 쓰고 있는 이 빨대도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으면 자연에서 분해되는 생분해 위생장갑도 있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가는 마트에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? 함께 알아볼까요? 혹시 샴푸나 세제용액을 리필할 수 있는 거 아시나요? 저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세제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한답니다. 매번 새 제품을 구매해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지 않고 세제용액을 리필하는 방법이에요. 여러분도 한번 리필 스테이션 사용해 보는 거 어떠세요? 대부분 이렇게 낱개로 된 채소나 과일은 옆에 배치된 비닐봉지로 포장하기 마련인데요. 저는 신문지를 이용하거나 집에서 가져온 다용기를 이용하여 포장한답니다. 또한 카페에서는 일회용품 대신에 텀블러를 이용하면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. 텀블러를 이용하면 각종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도 있어 환경도 지키고 가격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. 여러분도 카페에서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해보세요. 여러분도 함께 제로스틱 챌린지 참여해보실래요? 이상 저희는 라이크 그린이었습니다.